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재 발굴과 육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문성 교무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중앙총부를 감상할 수 있는 4월입니다. 4월은 우리 제가 출가 모든 교도들이 스스로의 신앙과 수행을 평소보다 한 번쯤 더 챙겨보게끔 하는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다 함께 대각 개교절을 봉축하며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의 온정을 통해 은혜가 확산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음에 제시하는 세 가지 문제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소 주기율표 중 원자번호 26번입니다. 원소 기호로는 Fe로 쓰이는 이 원소는 무엇일까요? 답이 미리 나오네요. 아이에겐 부족하고 어른에겐 넉넉한 것, 물론 부족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세라고도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네, 여기까지가 기획된 일정입니다. 철입니다. 철은 육신 건강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일어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더 심각하게는 철분 결핍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기능 이상으로 주의력 결핍과 더 심각하게는 과잉 행동 장애의 ADHD라는 생태적 병리 현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이 철리, 법문 가운데 유독 철과 관련된 법문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법문 봉독을 하다 보면 철든 공부인이 되라, 철을 알아야 한다, 철나다, 또 그와 반대되는 개념은 철 모르는, 철부지로 표현된 문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종경 부촉품 제14장의 근거에서 변화와 성장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지금 철드는 중입니다를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미년 5월 16일 예외에 대종사 대중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내가 방금 이 대각전으로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 숲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군호를 하며 일제히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린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내역과 촌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이 미한 때에는 불보살되고 범부 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 만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되나니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세상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개미년은 1943년입니다. 5월 16일 예외에서 하신 법문은 대종사님의 최후 법문이십니다. 수많은 생을 오가며 공들이고 약속했던 인연들이
주셉을 회상에 귀의하여 스승님의 지도를 받으며 인과의 내역을 새길 줄 알게 되고 생사 거래의 도리를 깨달아 성장하고 변화하는 제자들이 스승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끌어갈 교단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마도 스승님께서는 미리 예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세불의 경륜이자 우리의 가업인 재생의세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라 하시며 그에 맞는 참다운 실력을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불보살 되는 내역, 나와 천지 만물과의 관계, 자신 거래의 도리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이가 어른이요 부처며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철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 등장했던 군호를 붙였던 아이도 경례를 드렸던 아이들도 성장하여서 교단의 어른으로 스승님이 되어서 후진을 양성하였고 다시 그분들이 가르치셨던 후진들에게 교단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양보하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는 그 불보살이 되는 내역, 천지 만물과의 관계, 거래의 도리를 얼마만큼 알고 실천하는 철든 공부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누구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간단 없는 정성심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선 커나가는 성장통이란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야 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선 철저히 구도의 과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며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공부의 과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그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계에 못 이겨 중도에 포기하거나 정성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엔 미완에 그치거나 설익은 모습만을 갖추어 여러 민폐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원하셨던 철든 공부인의 반대 개념인 철부지, 어떠한 일을 말할까요? 대종사께서는 저 얼음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겨울에 여름 옷을 입는 사람들은 때를 모르고 사업을 하니 반드시 실패할 것이요. 사업에 실패하여 무수한 고통과 곤란을 겪은 후에야 철 아는 사람의 사업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깨침이 생겨나서 차차 철 아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산종사께서는 철 모르는 이의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는 사람, 코와 침을 못 가리는 사람, 말을 못 가리는 사람, 눈을 못 가리는 사람, 귀를 못 가리는 사람, 마음을 못 가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에 철 없는 예시를 들으면 나와 상관없구나, 그리고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얼음 속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지도 않았기에 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철없는 행동이나 철부지의 모습은 없었던지 한 번쯤 반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를 쓰는 어른, 상에 가린 부처, 착에 걸린 스승,
무언가 잘못된 조합이죠. 우리들의 기대에는 넉넉한 배려심과 이해심이 가득한 어른의 모습을 기대하고 정각을 통해 무상행의 부처를 꿈꾸며 상없는 가운데 진리의 소식을 정행으로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때에 맞게 철들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종사 본문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 일생 인품이 되게 틀잡히는 때라 만일 그때까지 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나도 근심이 되지만 자신들도 큰 걱정이 될 일이라. 현생에 잘 살기 위해 철드는 시기를 30으로 밝혀주셨습니다. 30, 입지입니다. 뜻을 확고하게 하는 때, 바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자력을 온전히 갖추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선천과 후천의 여러 방면을 구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연령이라면 30살 이전과 30살 이후요, 사람이라면 천락이 전과 천란 후이며, 생활이라면 타력생활과 자력생활이요, 하루라면 밤과 낮이며, 종교의 경로라면 신화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이요, 처세라면 권모술소와 언행굽이요, 사물이라면 분리와 합치이며, 기운이라면 하향과 상향이요, 상태라면 정과 동이며, 본이라면 천존과 인존이다. 이렇게 선천과 후천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선천과 후천으로 철들기 전과 철든 세상을 구분한 가운데 지금은 후천의 기운이 완연하게 맴돌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선천의 의식과 선천의 습성과 선천의 생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 번 반조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크게 철든 이는 영생을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일로 알지만 지각이 열린 사람은 죽는 일도 크게 안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조만이 따로 없지만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에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철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철들기 위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채워가야 할까요? 철은 용광로를 거쳐야 정철이 되고 법은 성리에 근거해야 대도정법이 되며 도인은 성리를 단련하여야 큰 도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문에 있어서 정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공가에 있어서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철든 공부인이다 하셨습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성장과 정신의 성숙으로 변화를 이루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된다는 것은 생사거래와 육도윤회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대타적 이로움을 베푸는 품넓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의 저서 담론에는 자기 변화의 완성은 바로 인간관계며 최고의 인간관계는 나를 보다 좋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인연과 인연이 진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선 상생의 선연이 되도록 일방이 아닌 쌍방의 노력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서로를 깨닫도록 서로를 키워주는 인연으로 만들어 가야
그 단체나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심신간 온전한 사람으로 만생명을 제도의 품으로 안을 수 있는 어른으로, 부처로, 스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자 서원입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내일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나는 아직 미완의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철든 어른으로 살고 있는가? 부지런히 삼대력을 갖추어 부처가 되기 위해 나태와 욕심의 경계를 놓아버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일신의 성공이 아닌 전체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스승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늘 자문자답으로 자신의 성장을 북돋아야 할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녹과 쇠는 근원이 하나이다 밝혀주십니다. 쇠 스스로에게 생긴 녹이 결국은 쇠를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세운 서원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단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쁘네 바쁘네 해도 도 이루는 것보다 바쁜 것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던 스승님이 생각이 납니다. 부촉품 14장 마무리 말씀입니다. 각자의 직견에 따라 유익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나는 점은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황 공뇌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이리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스승님의 간곡하신 훈중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만나기 어려운 회상에 참여한 우리의 삶이 공황공래가 되지 않도록 철들어가는 자신을 챙기고 북돋아가며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든든한 기운으로 멀리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끝으로 교단의 인재 양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현장에선 인재의 발굴을 위해 공들여 주시는 제가 출가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직의 길을 서원한 교단의 인재들이 올곧게 성장하여 재생의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합력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가져주셨던 관심과 후원도 끝까지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려봅니다. 교육부에서는 5명의 교무님과 제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를 목표로 오늘 출가 감상을 한 두 예비 교무들을 비롯해서 교단의 인재불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합심합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